사람들을 따라 나도 기차에 오른다. 차창 밖은 온통 눈이불을 덮고 있다. 목적지에 도착하자 개인용 썰매를 들고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마치 이곳이 유명 스키장인 것 같은 착각이 든다. 썰매 대회라도 열리는 것일까? 언덕을 100m쯤 오르자 썰매길의 시작점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인다. 코스가 무려 3km, 이용 요금은 공짜다. 취리히 주변 산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썰매길이 20곳이 넘는다. 스위스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타고 즐길 수 있는 썰매를 스키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한다. 나도 한번 썰매를 타봤다. 생각보다 썰매가 안정감이 있다. 속도감에 여행의 피로가 식힌다. 높이 873m의 우에틀리 베르그산은 취리히 사람들에겐 우리나라의 남산과 같은 곳이다. 이 산엔 여러 개의 하이킹 코스가 마련돼 있다. 그중 크리스마스 엽서에서 본 듯한 트리 사이로 취리히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텔세네크 코스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로 유명하다.